나마스테. 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계세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돼서 얼굴 함께 보고 예, 요가 수업 잠시나마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인사 나누고 예, 안부 전하고 너무 반가웠는데 다시 또 예,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 곧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예, 기대하면서 오늘 또 같이 요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앉는 자법 편하게 앉을게요. 수카사나라고 하는 자세인데 그냥 편하게 앉는 자법이세요. 우리 늘 하던 대로 예, 이렇게 다리를 교차하셔서 앉는 자세인데 여러 가지 자법이 있으세요. 뭐 반가부좌 또 결가부좌 등이 있는데 그냥 예, 어머님 아버님은 이렇게 편하게 발을 교차해서 앉는 수카사나로 앉겠습니다. 근데 이 또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예, 무릎을 수술하셨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책상 다리로 앉는 게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자, 힘드신 분은 다리를 뻗고 앉으셔도 되시고요. 또 허리가 혹시 불편하다 하시면 좀 벽에 기대서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매트에 앉으신 분은 매트를 세로 방향에 두셔서 뒤쪽을 이렇게 좀 접어주셔서 엉덩이를 예, 매트 위에 이렇게 올리시기만 하셔도 허리가 훨씬 편안하시거든요. 그래서 매트를 이렇게 접어서 사용해 주시고 매트가 아니신 분 예, 이불이나 얇은 예, 방석이나 베개가 있으시면 엉덩이 뒤에 좀 이렇게 깔고 앉아주시면 허리가 훨씬 편안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편안한 좌법을 선택해 주시고 일단 수카사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바르게 앉는 자세 먼저 가져갑니다. 상체를 바르게 세워야겠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거나 등이 말리지 않도록 상체를 세우셔서 항상 앉은 키 위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꼬리뼈는 바닥에, 정수리는 위로 끌어올리셔서 옆에서 봤을 때 우리 골반, 어깨, 귀가 한 선에 있을 수 있게 상체를 살짝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가져가셔야 되세요. 그러면서 양쪽 어깨끝은 바닥으로 끌어낮춰주시고 무릎도 바닥으로 힘을 툭 풀어줍니다. 자, 본인이 편안한 좌법에서 편하게 앉으시는데 상체는 조금 세워주시고 어깨와 무릎의 긴장은 낮춰주시고 복부는 살짝 당겨주셔서 항상 복부에 힘이 있으셔야 상체를 바르게 세우실 수 있으세요.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당겨옵니다. 자, 고개는 정면을 향하셔서 턱끝을 살짝 닫아올게요. 그리고 손은 편하게 무릎에 올려두겠습니다. 턱끝을 살짝 당겨오셨다면 우리 두 눈을 편하게 감아볼게요. 자, 이렇게 두 눈을 감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어지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살짝 뜨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눈을 편하게 감으셨다면 우리 감은 눈동자도 힘을 툭 푸세요. 검은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지 않도록 코끝을 향하셔서 아래로 툭 떨궈두실 거고 자, 입술은 닫겠습니다. 두 입술은 붙여두시는데 어금니 앙 깨물지 않으세요. 양턱에 힘을 뺍니다. 혀는 입천장 위에 편하게 닿으셨을 거고 자, 윗니 뒤쪽에 내 혀끝이 살짝 닿으시면 되세요. 양턱에 힘을 빼셨고 자, 우리 눈과 눈 사이 미간 자주 찌푸려지기 쉽습니다. 눈과 눈 사이 미간도 의식적으로 펼쳐두세요. 입꼬리 살짝 올려주시고 얼굴 표정 긴장하시게 되면 인상 쓰시게 되세요. 자, 인상 쓰지 않도록 긴장 풀어두셔서 편하게 호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선 아래로 툭 떨구셨죠? 자, 코끝에 의식을 두겠습니다. 네, 양쪽 콧구멍에 의식을 두셔서 코로 숨을 천천히 마셔볼게요. 자, 마신 만큼 코로 천천히 다시 내쉬어봅니다. 자, 이렇게 입술을 닫아내셔서 코로 숨을 쉬시는 게 좋으신데 마시는 호흡 코로 마시고 또 내쉬는 호흡도 코로 내쉬어주시면 가장 좋은 호흡이 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 호흡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으세요. 평상시에 입을 벌려 호흡하시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자, 마시는 호흡은 반드시 코로 마시세요. 내쉬는 호흡은 코나 입으로 같이 내쉬어줍니다. 자, 호흡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시는 호흡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 코나 입으로 후 시원하게 내쉬어주세요.
안 되는 호흡을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반드시 마시는 호흡만 코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서 코로 마셨다가 괜찮으면 또 코로 내쉬어보시고 불편해 느껴지시면 입술 열어내셔서 한숨을 쉬듯 후 내쉬어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조금 더 집중해 봅니다. 호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하세요. 그래서 우리 좌법부터 조금 전 자세를 가다듬었는데 흐트러지지 않도록 상체 한 번 더 세워주시고 어깨와 무릎의 긴장은 낮춰줍니다. 턱끝을 살짝 당겨오신 상태로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코나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줍니다. 자, 내쉴 때 우리 복부를 살짝만 당겨 올게요.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만 당겨 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복식 호흡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복식 호흡까지는 아니고요. 내쉬는 호흡마다 복부를 살짝 조여주는 느낌으로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만 당겨 올게요. 자, 다시 편하게 코로 숨을 마십니다. 네, 양쪽 콧구멍으로 맑은 공기를 가득 담는다고 생각하셔서 코로 마시고 자, 코나 입으로 다시 천천히 시원하게 내쉬어줍니다. 자, 우리 내쉬는 호흡마다 내 몸에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되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끝까지 길게 내쉬어주기를 반복해 봅니다. 다시 마시고 코로 마실 때 맑은 공기가 코를 지나서 내 몸 구석구석 지날 수 있도록 크게 마셔주세요. 내 손톱, 발톱 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가득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줍니다. 내 몸을 돌고 난 나쁜 기운, 독소, 노폐물 호흡을 통해 배출시킵니다. 복부는 살짝 끌어당겨 오셔서 길게 내쉬어주세요. 자, 다시 코로 숨 마시고 내 몸에 가득 좋은 기운,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듯 가득 마셔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비워냅니다. 노폐물과 함께 모든 나쁜 생각과 걱정, 근심까지도 내쉬는 호흡마다 비워내주세요. 자, 다시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주기를 계속 몇 차례 더 반복해 볼게요.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또 마음에 병이 생기시면 몸도 아프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게 이 호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호흡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또 우울한 생각이 들거나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잠시 바른 자세로 앉으셔서 천천히 호흡만 깊게 바라보셔도 금방 마음이 정화되고 우울한 마음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느끼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늘 24시간 호흡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데 그 호흡을 느끼고 바라보는 시간은 어쩌면 1초도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잠시 동안만이라도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생각하셔서 의식을 이렇게 호흡에 두는 순간 내 숨이 조금 더 깊어지고 또 길어지게 됩니다. 호흡이 길고 깊어지셔야 마음의 안정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시면 우리 몸도 육신도 건강하고 편안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천천히 깊게 마시면서 내 몸 가득 좋은 산소와 좋은 공기, 좋은 기운으로 채워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기운, 내 몸의 독소까지 호흡을 통해 천천히 배출시켜줍니다. 자, 크게 두 번 더 숨 마시고 내 몸 가득 천천히 숨을 채워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마신 만큼 비워낼게요. 복부 살짝 당겨주시고 시원하게 내쉬고 다시 한번 크게 숨 마시고 길게 내쉬어줍니다. 자, 가볍게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한 번 더 세워주세요. 앉은 키 위로 끌어올려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아래로 천천히 떨구겠습니다. 자, 등은 따라 굽지 않으시고요. 고개만 아래로 툭. 어깨 긴장 한 번 더 내려두시고 다시 코로 숨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이제 천천히 두 눈을 뜨세요. 두 눈을 뜨셔서 깜빡깜빡 해줍니다. 자, 두 눈을 한 번에 꼭 감았다가 번쩍 떠보시고 다시 꼭 감고 번쩍 뜨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아래로 툭 떨궜다가 우리 목 돌리기, 목 근육부터 풀어줍니다. 오른쪽부터 크게 정수리로 천정의 원을 그리듯 본인 호흡 길이에 맞게 세 바퀴씩 양 방향 세 바퀴씩 천천히 돌려주셔서 우리 뭉치기 쉬운 목 근육, 어깨 근육 먼저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반대쪽도 크게 세 바퀴 마찬가지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자, 마지막 세 바퀴까지 마무리되셨으면 고개 아래로 한 번 더 툭 떨궜다가 천천히 정면 돌아옵니다. 자, 두 손 떨구셔서 우리 어깨 긴장도 내려놓을게요. 귀 옆으로 귀 가까이 쭉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한 번에 들썩. 다시 어깨 으쓱으쓱 끌어올렸다가 바닥으로 툭. 한 번 더 으쓱으쓱 바닥으로 들썩. 자, 손목도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요. 다리 불편하셨을 거예요. 자, 앞뒤로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또 불편하시면 뻗어주셔도 되세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항상 우리 좌골뼈, 엉덩뼈는 바닥에 똑같이 내려둡니다. 두 손 가슴 앞에서 깍지 껴낼게요. 앞벽을 향해 이렇게 밀어내 보실 거예요. 자, 손바닥을 앞벽을 향해 쭉 밀어내실 거고 등은 말아서 뒤로 뒤로 반대로 밀어내실 거예요. 우리 손바닥과 등이 반대로 서로 쭉 길어질 수 있도록 고개는 툭 떨구셔서 턱끝을 당기셔서 본인의 복부를 바라보세요. 자, 이때도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어깨는 끌어낮추시고 손바닥 앞으로 등은 말아서 뒤로 내 날개뼈 사이를 조금 더 뒤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기지개 켜드 쭉 늘려줍니다. 자, 한 번 더 거기서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면서 다시 손바닥과 내 등이 서로 멀어지게 복부 쏙 끌어당겨주시고 자, 그대로 천천히 상체를 세우시면서 팔도 귀 옆으로, 귀 옆으로 쭉 끌어올려 볼게요. 우리 기지개 켜는 자세인데, 자, 이렇게 어깨가 불편하시면 깍지를 낀 채로 들어 올리기가 예, 조금 힘드실 수 있으세요. 힘드신 분은 깍지 푸셔서 손끝을 천정 방향으로 만세하듯 끌어 올립니다. 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과 엉덩이는 바닥에 꾹 누르시고요. 네, 양쪽 겨드랑이. 또 갈비뼈 사이사이를 길게 위로 쭉 끌어올려주세요. 한 번 더 숨 마시면서 힘 살짝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쭉 들어 올려줍니다. 옆구리 길게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오른쪽으로도 가볍게 한번 기울여 내려갈게요. 자, 왼무릎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마시면서 정면 돌아왔다가 반대쪽 내쉬면서 왼쪽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더 길게 한 번씩 더 마시면서 제자리 내쉽니다. 왼쪽 옆구리 길게 후 다시 마시고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한 번 더 기울였다가 자, 천천히 돌아오셔서 깍지 낀 손 다시 몸쪽으로 가져오셨다가 앞벽을 향해 한 번 더 쭉 밀어내세요. 자, 우리 시원하게 등도 한 번 더 말아서 뒤로 턱끝 당기고 복부 바라보세요. 자, 손바닥과 등이 한 번 더 쭉 멀어졌다가 그대로 상체 세우시고요. 이제 팔꿈치 굽혀서 깍지 풀어냅니다. 손목 다시 한번 털어주시고 자, 두 손을 무릎에 두셔서 허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줄게요. 불편한 예, 허리 부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정면에서 멈추시면 이제 다리 앞으로 뻗어냅니다. 뻗어내셨을 때는 항상 우리 무릎 먼저 챙기셔서 무릎 조물조물 또 손바닥으로 쓱쓱쓱 문질러 주시고 다리 가볍게 털어내세요.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두 다리를 편하게 뻗어내시고요. 엉덩뼈 마찬가지로 바닥에 눌러줍니다. 다리를 이렇게 모으는 게 힘드시면 살짝 골반 넓이 정도로 띄워둘게요. 그리고 상체를 세우셔서 내 몸을 이렇게 니은자를 만들어 보시는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을 조금 세우시는 게 좋으세요. 그냥 세우기 힘들다 하시면 우리 아까 엉덩이 밑에 깔았던 베개나 이불 같은 거 여기 무릎 오금 밑에 살짝 좀 깔아주시면 다리도 편하시고 허리를 세우시는 게 훨씬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베개 같은 게 있으시면 이용하시면 되세요. 자, 아니시면 이렇게 무릎을 세우신 채로 괜찮다면 편하게 쭉 뻗어주신 채로 발끝은 살짝 내 몸쪽으로 당겨와 줍니다. 자, 두 다리 똑같이 뒤꿈치 길이도 항상 확인하셔서 뒤꿈치 길이를 나란하게 두셔야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으면 골반이 틀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자, 뒤꿈치 길이 확인하셔서 똑같이 뻗어주시고 상체를 세우셔서 우리 가볍게 앞으로 전굴 자세 해보겠습니다. 한 손 한 손 네, 다리 옆쪽에 짚어주시는데 엉덩이 옆쪽도 괜찮으세요. 자, 등을 말아서 억지로 내려가신다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어깨 뭉치셔서 나중에 어깨 통증만 더 생기시거든요. 상체를 항상 세워주시고 복부는 당겨 오신 상태에서 내 정수리와 꼬리뼈는 항상 길게 그리고 상체의 힘을 조금씩 풀면서 앞으로 내려가시면 자, 다리를 뻗으신 분은 다리 뒷선까지 쭉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듭니다. 허리가 혹시 뻐근하게 아픈 느낌이 드시면 무릎을 굽혀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너무 무리하게 가지는 마세요. 자, 본인이 갈 수 있는 만큼 손을 앞으로 시선은 정면이나 내 발끝 정도를 보셔야 등이 말리지 않습니다. 고개 너무 떨구지 않도록 정면이나 발끝 보셔서 호흡 이어갈게요. 숨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당기시면서 상체 힘을 툭 풀어서 다리 쪽으로 떨궈주세요. 자, 다리 뒷선도 시원하게 열리고 네, 등과 허리도 길어질 수 있도록 다시 숨 천천히 마셔주시고 내쉬고 어깨 긴장 툭 풀어주시고요. 자, 네, 이마가 정강이 가까이 툭 떨굴 수 있을 만큼 내려가는 게 완성된 자세인데 무리해서 내려가지 않으세요. 고개만 툭 떨구셔서 내려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상체를 더 세워주시고 다리 뒷선을 쭉 늘리셔서 고개 툭 떨구지 않습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힘 풀어서 복부와 허벅지가 먼저 닿게끔 내려가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가능한 만큼 상체 힘을 툭 풀어서 조금 더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천천히 손을 바닥에 짚어가면서 등 말아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다리 다시 한번 툭툭툭 털어주실 거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우리 다리 뒷선 열어내는 동작 한 동작만 더 가져가 볼게요. 자, 다리를 조금 더 넓게 열어냅니다. 우리 박쥐 자세라고 하는 자세인데 자, 골반을 풀어내고 다리 뒷선을 열어내는데 좋은 자세세요. 자, 이 자세 다리를 많이 열어낸다고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힘드시면 아까에서 조금만 더 열어내셔도 되세요. 자, 종아리 뒤쪽과 허벅지 뒤쪽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두실 거고요. 엉덩이 물론 바닥에 발끝은 몸쪽으로 당기셔서 본인이 상체를 세울 수 있는 만큼의 다리 간격만 열어주시면 되세요. 무리해서 더 열어내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자, 본인이 시원한 자극을 가져갈 만큼 정도 열어내시고 발끝을 당겨주시고 자, 손은 바닥을 짚어내셔서 우리 한 번 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양쪽 엉덩이만 똑같이 내려둡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열어내는 것만 해도 지금 고관
관절, 허벅지 안쪽, 또 골반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으로 조금 뻐근하실 거예요.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다리 간격 조절을 하시고 손은 바닥에 짚어서 안정되게 어깨에 끌어낮추시고요. 다리 모양, 하체 모양만 그대로 유지하셔서 상체가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전 말씀드린 곳에 자극이 더 강해지겠죠. 허벅지가 뜨지 않도록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힘들면 돌아오시고 조금 괜찮다 하시면 상체를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우리 허벅지 뒷선, 예, 다리 뒤쪽을 조금 더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숨 마시고 상체는 항상 길어지게 세워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자 배꼽이 바닥과 가까워지게 내려가 주시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개만 툭 떨구지 마세요. 억지로 많이 내려가고 싶은 욕심에 고개만 자꾸 내려가시면 등은 말리고 다리 뒷선도 느슨해지셔서 예, 효과가 없어지시거든요. 자, 다리 꾹 눌러주시고 상체는 최대한 세우셔서 네, 복부를 바닥 쪽으로 낮추셔서 다리 뒷선을 시원하게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억지로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어깨에 힘 푸세요. 한 번 더 숨 마시면서 상체 길게 쭉 뽑아내듯 유지하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힘을 풀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툭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때 고개 살짝 드시고요. 자, 손 짚어서 안정되게 천천히 올라오시고 다리를 모아오실 때도 한 번에 모아오시지 마시고 이렇게 톡톡톡 제자리에서부터 털면서 좁혀주세요. 자, 모아오셨으면 앞쪽에서도 털어주시고 좌우로도 또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우리 처음 자세 호흡 명상했던 자세로 뒤꿈치를 당겨 오셔서 수카사나로 다시 편한 자세로 앉겠습니다. 한 번 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손목도 다시 가볍게 털어주세요. 자, 다시 손 무릎에 우리 처음 자세로 앉겠습니다. 상체는 세워주실 거고요. 어깨 끌어낮추셔서 두 눈을 잠시 또 편하게 감아봅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호흡 생각하셔서 크게 세 호흡 더 진행해 봅니다. 코로 숨 가득 마십니다. 내 몸 가득 좋은 기운을 담습니다. 코로 크게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 코나 입으로 시원하게 내쉬세요. 두 번 더 코로 숨 가득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크게 한 호흡 더 숨 마시고 길게 내쉬어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손 가슴 앞에 앞장에서 모아오시고요. 우리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편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